이재석, 강호동, 이경규. 그만. 신경 많이 썼습니다. 해물 짜파구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장된 아빠. 누구 일로 와봐. 아빠 하란 대로 해. 그거다. MBC 애들법.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거물은 거물이구나. 이경규, 김구라 괴롭히고 목 조르고. 네가 아나운서야? 야, 이 자식이야! 너 이 자식이 아니야! 나와주세요. 솔직히 말해드리겠습니까? 못하겠어. 뭐가 이상한데 지금. 아버지가 저를 놓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2013 예능을 평정한 예능 대세입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예능 대세는 오로지 한 분, 네. 바로 이경규 선배님 한 분뿐이었는데요. 2013년을 기점으로 예능 대세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됐죠. 아, 그렇죠. 아니죠. 세대 교체가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잠시 쉬고 있고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세대 교체가 됩니까? 그 말씀 좀 심하십니다. 인기 교체? 이분이 예능 대세가 되기 전까지 8알 정도가 제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뒤에서 제가 이거 하고 네. 인간아 사람 되라. 네. 왜 인간아 네가 그걸 왜 하니? 하지 마라 해라. 네. 오늘날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네.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 김석주 씨. 반갑습니다. 아저씨가. 안쉬고. 네네. 난 김석주 씨가 힐링 캠프에 나올 줄 몰랐어요. 아, 근데 2, 3년 전만 해도 네. 그냥 끝나려 갈 줄 알았어요. 프리 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7년 됐는데 네. 7년 동안 저랑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거의 7년 동안 매일 7년. 뵀어요. 네. 저 사람 만들어주셨죠? 네. 왠지 편해 보이진 않으세요? 편하진 않습니다. 예. 편하진 않습니다. 편하진 않았는데 힐링 캠프에서 섭외가 왔을 때 네. PD분하고 작가분들한테 한 10번 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경규 형님이 동의하신 거냐? 경규 형님이 김성주가 나와도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더냐? 내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시더냐?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힐링 캠프 MC 첫 제의를 받았을 때 네. 제가 힐링 캠프 제작진에게 100번 넘게 물어봤습니다. 나랑도 방송을 하신다 그러시느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느냐? 저도 물어봤어요. 네. 선배님은 뭐라고 하셨냐? 괜찮냐? 여기 맞추고 회식 갔다. 맞추고. 맞아. 맞추고. 그게 여러분 그게요. 그게 나에 대한 색안경이에요. 저는 누가 봐도 네네. 누가 봐도 괜찮아요. 왜? 내가 원톱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늘 긴장하면서 듣고 있죠. 어디로 튈지 모르시니까. 우리 경규 형님의 말씀은 기승전결이 없고 막 들쭉날쭉하셔가지고 그거 맞춰드리기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딘가 세상 다른 곳에 내가 또 있었어.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경규 형님.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예. 뭐 오늘 그 트라우마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겪어왔잖아요. 도와주세요. 아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네. 저 우리 김성주 씨가 네. 뭐 자신감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약간의 그 어깨 힘이 좀 딱 들어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네, 신경 많이 썼고 경규 형님 앞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 네. 인정 받으시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하. 제가 네. 예능 프로그램 하면서 네. 요리를 하나 했는데 네, 네. 그게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그렇죠. 제가 이제 광고까지 찍었어요. 근데 유독 그 요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한 분만 네. 약간 그 얘기하시는 걸 회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면 요리의 대가 아니십니까? 네네. 나는 한 번도 그 라면에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2011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예. 10대 인물. 네. 2위가 누군지 알아요? 스티브 잡스. 1위가 나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방송 때마다 들었던 얘기 때문에. 짜장 계통의 라면은 제가 시초예요. 아, 자연스럽게. 그럼요. 네. 거기다가 나보고 그걸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예. 모델 하셨더만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모델 하셔가지고 예. 그것도 사회 환원했더라고. 네. 그러면 나는 뭐가 돼? 그럼 조심하셔야지요. 네, 재능만 기부하시거든요.